맞아요. Isn't he busy? 이렇게. 그래서 그는 바쁘지 않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not이 비동사 뒤에 찰싹 붙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누가 만약에 Isn't he busy? 그는 바쁘지 않니? 물어봤는데 대답으로 그는 바빴어 이랬어요. 그는 바빴어. 자, 그는 바빴어 이러면은 지금 바쁘다는 건가요? 바빴다는 거 옛날에. 옛날에 바빴다는 거죠. 그럼 시제가 지금 과거로 된 거예요. 과거. 저 과거는 어떻게 할까? 지금 he is busy. 아까 he is busy 했을 때는 무슨 뜻이었어요? 그는 바쁘다. 지금 바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바쁘다는 게 아니라 바빴다는 거예요. 옛날에. 요거 어떻게 말할까요? 과거로. 자, 과거는 요걸 꼭 기억해 주세요. 과거. 이한 문장만 기억합니다. 과거는 동사만 과거로 바꾼다. 이렇게 좀 알고 계세요. 과거는 동사만 과거로 바꾼다. 요거는 뭐 비동사는 일반 동사는 다 똑같거든요.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걸 자꾸 까먹으시고 막 땀을 자꾸 엉뚱하게 넣는데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과거는 동사만 바꾼다. 자, 그럼 여기서 그는 지금 바빠. He is busy에서 동사가 누구죠? busy인가요?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요거는 바쁘다가 아니라 바쁜이고 받침이 는이니까 형용사죠. 동사는 지금 주어 동사지 비동사 맞잖아요. 이거 여기 지금 동사죠. 그러면 과거로 갔을 때는 이 동사만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과거는 뭐죠? 이 제일 처음 아까 전에 이제 과거는 was였죠. 그래서 he was busy 해야지 그는 바빴다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나는 바빴다 해야 돼요. 난 지금 바빠가 아니라 나는 바빴어. 이거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원래는 나는 바빠, 나는 지금 바빠 하면은 I am busy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바빠, 나는 바빴어요. 그럼 뭘 바꾸라고요? 동사원 과거를 바꾼 거예요. 동사가 요 친구죠. am의 과거는 was였죠. I was busy 해야지 나는 바빴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바빴어 뭐 있어요? 너는 바빴어. 요거고 물론 you are busy죠. 그러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동사를 과거로 I 과거는 뭐였죠? was죠. You were busy 해야지 너는 바빴다 이렇게 된 거죠. 이 끝이에요.